비율상으로도 완벽하시고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얼굴이 너무 얼굴이 다 약간 태어나 나쁘는 느낌인데 저보고 어떤 걸 갖고 태어나고 싶냐고 하면 저도 창훈 씨일 걸. 안녕하세요, 장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재입니다. 둘이 다른 거죠? 지금 왼쪽이 차훈은 오른쪽이 박보검이죠? 네? 아니 같은 둘다 차훈이요? 아 그래요? 네. 차훈 씨 얼굴 엄청 작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꼬리가 내려온 거지 M자가 깊은 거는 아니지 않나. 위도우 스픽이 좀 딴 사람보다 깊다. 예. 좀 진하게 내려와 있어서 네. M자가 좀 더 강조된다. 이 가운데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더 깊어 보이는 거죠. 저 되게 장두형이신 것 같아요. 장두. 고급형이에요. 네, 되게 앞머리가 앞뒤로 기신 편이라서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전부 이제 단두형이라서. 전 대두형.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누워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좁아 보이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좁히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작아질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되게 효과적으로 사실 슬퍼하지만 말고 이거는 얼굴을 모발이식으로 작게 만들 수 있는 더 필살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목에서 그대로 얼굴이 되시는 분들 되게 부러운데 목이 두꺼워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아, 네. 네. 연예인분들은 그 황금 비율이 잘 맞기 때문에 이마가 뭐 넓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고 디자인을 잡아드릴 때 이마가 넓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보통 미간 사이에 글라벨라라고 합니다. 글라벨라에서 코끝 사이의 거리를 잡고 보통 1:1:1의 비율로 이렇게 그려드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1:1:1의 비율이 가장 황금 비율이라고 사람이 느끼기에 안정적으로. 박보검 씨의 사진을 보면 약간 이마가 좀 라운드하게 붕근 느낌이고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제대로 넘겨보면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그렇죠. 일자 라인이고 살짝은 M자 느낌이 있으신 경우가 훨씬 일반적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머리가 앞뒤로 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옆머리가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살짝 이렇게 옆으로 흐르면서 꼭 머리가 이렇게 라운드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안 좋은 예지만 보여드리면 저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네. 마치 머리가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마치 머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내린 머리들 연예인 사진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해달라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은 이 연예인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시는 연예인들이 머리를 빡빡 갖고 오는 사진들을 한번 보시라고. 네, 보시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SMP 같은 경우에도 라운드하게 끝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지 않아요? 좀 이렇게 굴려달라고 하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가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모발 방향이 지금 가르마가 이쪽에 있고요. 네네. 네, 여기서 방향이 이렇게 맞아요. 나오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할 때 물론 수술 필요한 얼굴은 아니시지만 수술할 네. 때 모발 방향을 잘 못 맞춰줄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듯이 이렇게 심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섞여버려서 맞아요. 되게 이상한 그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갈등이에요. 우리 원로 선생님들은 무시하고 주로 맞아요. 하시는 스타일로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맞춰줘서 수술하다 보면 여기에 머리가 뜬다고. 박서준 씨 성대모사 할 수 있는데 이거 박세로이가 나는 어쩌면 때문에 죄송합니다 갑시다. 진짜 똑같다. 되게 씁쓸한 표정이었어. 나는 전 두 분이랑 다르게 확실히 좀 남성적인 느낌 있는 헤어라인 같습니다. 거의 헤어라인 자체가 약간 평면이거나 혹은 M자랑은 약간 반대로 약간 곡선 그리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그 이마 좁으신 분들이 그 포마드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근데 이마가 되게 좁아요. 네. 연예인들은 이마 높이가 한 이 정도쯤 되더라. 그래서 그 높이를 맞추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수술을 하시면 정말 약간 식빵맨 같은 그런 느낌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이게 짧은 거죠. 이게 넓적하고 얼굴을 짧게 하려고 이마만 깎아 들어오면 계란형이 아니라 이제 위만 짧아지면서 광대랑 턱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요. 그건 안면유가 수술을 하셔야죠. 저는 박보검 헤어라인이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네. 뭐 비율상으로도 완벽하시고요. 저는 창훈 씨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얼굴이 너무 아니 얼굴 말고 이마 이 왼쪽 사진만 봤을 때 저는 창훈 씨 헤어라인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일단 뭐 세 분 다 너무 그
그 잘생기셔가지고 네. 어떻게 뭐 얼굴이 다 약간 헤어라인 압도하는 느낌인데 네. 근데 매출하는 걸로는 저는 박보검 씨가 그렇군요. 박보검 씨 쪽으로 이게 제일 좀 자연 만들어줬을 때는 자연스러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어떤 걸 갖고 태어나고 싶냐고 하면 저도 차은 씨 걸 이분이 함부로 노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선 중앙통신에 가서 돈을 따와봤어요. 그 위치가 됐어요. 레고 제작자가 이렇게 머리만 깔아놨나 봐. 그냥 설치한 것 같은데 턱이 어디까지가 턱인지 전형적인 아까 말한 네. 단두요. 단두 오브 단두인데요. 나 어떻게 난 암살당하면 어떻게 얘기하시죠. 차관이 넓은 분들은 이 위쪽도 약간 넓어요. 위아래 밸런스가 맞고 안정적인 느낌인데 반면에 이제 이쪽이 많이 좁은 분들은 여기도 좁혀놔야 좋다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여기는 큰데 여기에 이렇게 밀려 우리가 수술을 만들면 여기를 이렇게 좁히면 네. 여기가 너무 부각되니까 맞아요. 광대랑 턱이 근데 안 된다 했는데 멘트 가만히 살아야 돼. 딸이 있어.